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민두 라라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데이트 버킷리스트로 뮤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오, 뮤직 페스티벌. 와, 컴온. 벽이 있잖아. 그래. 안돼. 나와 빨리. 정말 1년 365일 바쁜 엔조이 커플이 1년에 딱 한 번은 시간은 내서 뮤직 페스티벌을 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긴 꿀잼이기 때문이지. 존잼입니다. 그래서 커플들이 데이트 버킷리스트로 하면 좋은, 오늘은 특별히 자라서 레인보우 페스티벌에 왔는데 제일 좋은 건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 음악을 즐기면서 Nature. 제일 중요한 건 뮤직 맥주 비어. 그럼 저희 함께 즐기러 떠나보실까요? 고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너무나 아쉽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어. 맛있겠다. 신나지? 너무 신나. 음악 들으면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최고야. 이게 행복이지, 뭐 있니? 음악보다 내 목소리 들으면서 먹는 게 더 좋다고요. 아니야? 밖에서 음악 들으면서 김밥 먹으니까 어떤가요?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필요해. 그래. 여러분들 당장 나오십시오. 빰빠바바밤. 최고다. 나나야. 오. 술, 음식, 오. 음악.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와! 끝! 짠! 짠! 입 벌리고 보는 거 다 봤어. 입 다물고 봐. 달아서 뮤직 페스티벌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일단 가수 볼 수 있죠.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푸드트럭이 거의 뭐 몇백 미터쯤만 쭉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네, 안 먹을 수 없어. 안 먹을 수 없어. 그 말이 뭐냐, 오늘 다이어트는 망했다. 아, 망한 게 아니라 이런 날은 다이어트 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냐면 네. 저희가 이제 즐기려고 에어베드를 가져왔는데 짜잔! 에어베드를 누가 더 잘 만드냐, 잘 못 만든 사람이 음식을 사는 걸로. 오, 좋습니다. 여러분 좋댔고 뭐야? 나라가 맨날 하는 거. 아,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좋댔고. 자, 누가 더 빨리 만드나? 그럼 준비 시작. 좋지? 여러분 이제 저희가 베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베드씬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 야자 이제 손민수 맛있는 거 싸 넣어줬으니까. 제가 줬나요?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가자. 저희가 지나가다가 구독 견을 만났습니다. 네. 이름은 둘리고요. 자, 둘리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리야. 이게 진상 진상이. 잠깐만요. 저는
저는 둘리가 라라를 택한 이유를 알아요. 왜? 왜냐면 라라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거든. 안 돼, 둘리야, 일로 와. 둘리야, 네가 나 살렸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연인이세요? 저희, 네, 저희 네. 커플이에요. 진짜 셀카만 찍어도 돼요. 아니, 그런 얘기 괜찮아요? 와, 이거 신기하다. 뭐야 이게 뭐야 행복하게